뭐야? 입이 왜 이렇게 커? 난 왜 이렇게 뚱뚱해? 배불뚝이 같잖아. 말도 안 돼. 이게 나라고?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살려니 차라리 얼굴이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어. 아침이다! 일어나! 옐로, 너 얼굴이 없어졌어! 너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없어졌다니? 내 왕방울 같은 눈이 어디 갔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입도 사라졌어. 우리 색깔도 이상해졌어. 말도 안 돼. 일어나나! 얼굴 가지고 불평해서 너희들 얼굴을 몽땅 사라지게 만들었나 봐. 어떡해요 언니, 저희 얼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겠어, 그러면 유라가 얼굴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어때?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 색깔은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색깔은 저주가 풀려야지 돌아올 텐데 어떡하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뭔데요? 얼른 알려주세요. 그건 바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주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차가운 물에 퐁당하고 빠져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면은 원래 색깔로 돌아올 거야. 뭐라고요? 난 씻는 거 정말 싫은데.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대잖아. 빨리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얼른 와 얘들아. 여기가 유라 언니가 말한 데인가 봐. 얼른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 둘 셋 퐁당. 우와 얘들아, 색깔이 변했어. 응? 순식간에 색깔이 변하다니. 우와, 유라 언니 말이 맞았어. 레드 너 돌아왔어. 옐로우 너도. 우와, 진짜 색깔이 변했잖아. 역시 난 바이올렛일 때 가장 어울린다고.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들어오는 순간 몸 색깔이 한 번에 변했어. 신기하다. 오, 신난다. 우리 다이빙하고 놀까? 좋아. 하나, 둘, 셋, 점봉! 내가 파도를 만들어줄게, 얘들아. 소용돌이 친다. 근데 너무 춥지 않니, 얘들아? 나 이거 너무 시려. 후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너무 춥다. 이러다 우리 감기 걸리겠어. 얼른 나가자, 이제. 저기 옆에 따뜻한 온천수가 있는 것 같아. 저기로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들어간다! 뽕당! 엄청 따뜻하다! 왜 그래, 옐로우? 너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잖아. 내 아름다운 바이올렛 색깔을 또 빼앗겼어. 얘들아, 나는 핑크색인데 하얀색으로 변했어. 나도 다시 주황색으로 변했다. 이게 뭐야? 유라 언니가 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저주를 풀려면 우리 아까 그 차가운 물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너무 추운데 어쩔 수 없지. 좋아! 몸이 점점 다시 변하고 있어. 우와! 레드도 금방 돌아왔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차가운 물에 들어오면 다시 진해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뀌다니. 우리 진짜 재밌는 마법의 뭐 결렸나 봐. 우리 또 가보자. 하나, 둘, 셋, 퐁당. 우와, 신기해. 엄청 재밌는데? 나 한 번 더 해볼래. 야, 퐁당. 이번엔 바꿔서 들어가 볼까? 짜자자잔. 반만 들어가 볼까?
볼까? 쭈.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자. 이것 봐. 몸이 반만 바뀌었어. 야, 레드, 너 왜 배만 빨개? 배만 담그고 있었거든. 야, 이거 진짜 신기하고 재밌다. 드디어 내 얼굴로 돌아왔어. 앞으로 내 얼굴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좋은 생각이야, 레드. 우리 친구들도 자기 모습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항상 만족하면서 살기 약속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